자,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, 바로 주몽, 동명상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고구려의 건국설화가 광개토 대왕릉비에도, 그 다음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려보면, 당시 이제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라고 하는 사람이, 금화왕이 행차를 하다가 유화부인을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이 유아부인이 누구냐? 바로 강의 시인인 하백의 딸이죠. 그런데 이 유아부인은 북부여의 왕 또는 뭡니까? 천재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해모수와 사랑에 빠졌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 금화왕이 유아부인을 거두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유아부인은 얼마 뒤에 동부여의 궁궐에서 알을 낳게 되죠. 자, 그 알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. 부여말로 주몽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주몽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뭡니까? 두각을 나타냈겠죠. 그러니까 금화왕한테는 대소를 비롯해서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소왕자를 비롯한 많은 왕자들의 어떤 괴롭힘, 이걸 견디다 못한 주몽은 부여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미 주몽은 결혼을 해서 예시부인을 두었고요.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처와 자식을 데리고 탈출을 하기에는 어려웠겠죠.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. 주몽은 어느 날 자기를 따르는 오이, 마리, 협보 등의 측근들을 이끌고 동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당연히 대소가 보낸 군대가 이 주몽을 쫓게 되죠. 자, 큰 강가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. 물고기와 자라가 떠서 다리를 만들어서 이 주몽 일행이 대소의 추격군을 피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동부여를 떠난 주몽 일행이 도착한 곳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 바로 졸본 지역입니다. 여기서 이제 주몽은 소선호라고 하는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. 이 소선호는요, 연타발이라고 하는 유력한 족장, 군장의 딸이었습니다. 사실 이미 결혼을 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라고 하는 아들을 이미 둔, 사실 나이로도 주몽보다는 더 많았던 여자입니다. 하지만 이 소선호는 주몽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주몽을 도와서 기원전 37년에 마침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.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. 사실 고구려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는 그 즈음에 북쪽에서 예시부인과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나중에 찾아오게 되죠. 그러자 주몽은 이 유리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. 사실 고구려 건국에 이 소선호가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주몽의 선택은 예시부인과 유리였던 거죠. 여기에 실망한 소선호는 자기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,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의 한강 유역에서 기원전 18년에 백제란 나라를 세우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소선호는 사실은 고구려의 건국과 백제의 건국에 모두 관련된 우리 역사 최고의, 사실은 여걸 중에 여걸,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던 겁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주몽설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